하겠습니다. 나 오이도의 윤주꺼.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거. 아버님한텐 위에서 한 장, 어머님한텐 밑에서 한 장. 다시 한번 아버님한텐 위에서. 잠깐만! 배추 떼기냐? 아닌데요! 너 어디서 뭐 하는 애야? 저 오이도의 축구인데요. 안 되겠구만. 안도의 아귀의 맛을 봐야겠어. 따라와! 아니 아버님! 저 잘못 없어요! 네? 잡혀버렸습니다. 아귀가 잡혀버렸습니다. 개성 넘치는 외모와 달리 맡아나는 일품이죠. 판전 매력의 소유자 아귀입니다. 트럭하였습니다. 한 트럭. 아니, 제철의 싱싱함까지 제대로 강태, 맛보고 왔습니다. 최고의 강태공 아귀 만났습니다. 아귀를 찾아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섬 안도로 갔는데요. 어렵게 섬까지 왔더니 또 배를 타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귀의 낚시의 달인 강태공으로 불린다는 걸 아시나요? 어떻게 해서 낚시를 잘하게 된 거예요? 아, 이따가 그물로 올려서 잡으면 알려드릴게. 어, 알겠습니다. 네. 어, 그 친구 직접 봐야 돼요. 직접 봐야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 그렇죠. 저도 한번 그 친구 만나가지고 조업의 노하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0여 분을 더 달려 마침내 어장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부표가 저희 건가요? 네. 근데 조업을 시작 바로 안 하는 거예요? 아, 다섯 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네. 순서대로 이제 저기 돌아오는 배, 저 배 잡으면 이제 저 우리가 바로 시작할 거예요. 아, 저 배가 돌아오면요? 네. 다른 배가 먼저 그물을 걷어버리면 먼저 걷은 배가 고기를 다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아기가 네. 같이 이렇게 놔도 고루고루 걸려요. 어머나. 아, 공평하게 걸려요? 네. 아니, 그렇게 똑똑한데? 아, 희한해요. 희한한 친구네요? 네. 오, 나온다! 옆집에서 나온다.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죠? 저렇게 나오는구나. 이제 곧 아귀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얌전히 저희 순서를 기다렸는데요. 오늘이요? 어디? 제가 멀미 하는 게 여기까지 있습니다. 지난번에 콧소리가 혼나서. 6시 내 고향 보면 소문 나지. 6시 내 고향의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거센 파도에 꾸벅꾸벅 예의를 차렸던 기억이 났네요. 제가 멀미로 조금 고생하긴 했었죠. 하지만 오늘은 문제없습니다. 드디어 그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아, 드디어 이제 아구의 얼굴을 볼 시간이 왔습니다. 올 축구 시간 왔으니까 많이 잡혔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요. 열심히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오, 올라왔다. 우와, 우와, 얘 진짜 크다. 우와, 두 마리. 오. 1타 2피 하나같이 실한 놈들만 계속 올라와요. 우와! 아니 뭐야! 아니 사장님! 아니 점점 커져요 아귀가! 아니 그물에서 뺄 챙겨. 반갑다 아귀야! 우와 여기 보시면은 이빨이 엄청 사납게 생겼어요. 한번 먹이가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강태공의 비법은 먹이를 놓치지 않는 강한 힘만이 여기가 아닙니다. 낚싯대예요, 이게. 아, 이게 낚싯대예요? 이게 낚싯대 이게. 오! 낚싯대를 이렇게 물속에서 네. 간들간들 하고 있으면은 여기 다른 고기들이 이게 먹인 줄 알고 요 근처에 이렇게 오면 가다. 신뱅이 같은 아귀목 어종은 촉수로 아주 교묘하게 먹이를 유인해 꿀꺽 잡아먹는데요. 이 정도면 낚시의 달인 강태공이라 할 만하죠? 순식간에 그냥. 하지만 최고의 사냥꾼도 선장님의 노련한 그물 솜씨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귀가 쌓여갈수록 제 기분도 날아가네요. 아귀가 지금 이렇게 이만큼 쌓였습니다. 우와. 안도의 최고의 강태공 아귀 만났습니다. 불교에도 아귀라는 용어가 있죠. 항상 굶주려 있는 욕심 많은 귀신을 말하는데요. 납작한 몸통에 커다란 입을 가진 험상궂은 생김새 때문에 이런 무시무시한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귀여운 지도 8년 차. 선장님이 요 아귀에 푹 빠지게 된 사연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은퇴하시고 이렇게 바다로 오시게 된 거예요? 어차피 정년까지 가면 퇴직하면 뭘 거야. 그래서 이제 일찌감치 명예 퇴직을 하고. 네네. 차라리 여기가 고향에 가서 이거나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내려온 거지. 그러면 전에 회사 다녔을 때랑 지금이랑 어떤 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은 부담이 있지. 오, 업무 부담도 있고. 근데 노후에 대한 부담도 있고. 네. 근데 이거는 그게 필요 없잖아. 정년이 필요 없잖아요. 오. 선장님이 가지고 있는 부담을 이 아귀들이 또 덜어주는군요. 그럼. 와. 아귀 녀석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칩니다. 아귀의 매력에 빠져있던 그때. 돌아가. 핸들 너무 돌아간다고. 핸들을 저쪽으로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아닌가요? 더 벌어지게. 반대로. 나간다. 가까스로 충돌은 피했지만. 우와, 우와. 숨 돌림 틈도 없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아, 그물이 엄청나.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번엔 그물이 말썽입니다. 걸려가지고. 이거야. 아이고. 단단하게 엉킨 그물을 다 풀어준 후에야. 다시 조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물 타임. 아니, 선장님. 예. 근데 저 지금 핸들을 잡는 사람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가 봐요. 그렇죠. 이것보다도 중요하지, 빼는 것보다. 그물 엉키기도 하고 막 배끼리 부딪힐 뻔도 했잖아요, 맞죠? 그렇죠. 바다 위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선장님이 오늘도 바다로 향하는 이유. 바로 넓은 바다가 나눠준 선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와, 줄줄이 계속 올라간다. 와,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아구가 한 트럭 쌓였습니다, 한 트럭. 오늘따라 요왕님의 인심이 기가 막힌데요. 요왕님, 감사합니다. 뿌듯한 마음을 안고 다시 항구로 향했는데요. 떨리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잡혔는지 볼까요? 이야, 바구니 여러 개를 거뜬히 채웠습니다. 이 아귀는 겨울이 좀 제철이에요? 왜냐면 사계절 다 나잖아요, 아귀는. 근데 여기는, 네, 여기 안도선은 11월 말에서부터, 네, 4월 이때까지밖에 안 나. 그럼 맛도 좀 달라요? 다른 계절에 비해서? 맛이 지금 이제 한참 맛있고, 네, 쫄깃거리고 좋지. 그러면 이거 이 아귀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따가 저 이거 몇 마리 가져가서, 네, 식당에 가서 맛있게 요리해 달라면 해줄 거야. 안도의 아귀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와. 팔팔 끓는 육수에 손질한 아귀를 붕덩. 다소 생소한 이 요리의 이름은 뭘까요? 지금 이거 하시는 게 뭐예요? 이게 아귀 수육이에요, 수육. 수육이요? 네. 이거 금방 잡아온 걸 가지고 이렇게 수육 간이랑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맛있어요. 제가 서울에서는 아귀로 수육을 해먹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에서 잡은 걸 서울까지 가져가면, 네, 신선도가 떨어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수육을 안 하는 거죠. 산지에서 맛보는 별미, 아귀 수육부터. 아는 맛이 더 무섭죠. 아삭한 콩나물과 함께 매콤달콤한 빨간 양념을 팍팍 넣은 아귀찜. 여기에 주야 물 넣거라. 얼큰한 아귀탕까지. 푸짐한 아귀 요리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아, 선생님 오늘 이렇게 아구 많이 잡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쭈꾸시가 고생했어요. 그 귀한 아구로 이렇게 맛있는 요리 해주셨잖아요. 아, 너무나 감사해요. 맛있게 드셔야죠. 알겠습니다. 와, 오늘 수육이 궁금하네요. 고생했으니까 맛있게 한번 먹어봐요. 알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별미라는 아귀 수육이 가장 궁금했는데요. 육지에서는 구경 못하잖아요. 육지에서 구경 못하죠. 일단 먹어봐. 어때요? 살이. 과연 그 맛은요? 살이 착착 감기네요. 와. 그렇죠. 이게 바로 현지에서 먹을 수 있는
특권. 아 이거 잘못 먹으면은 혀 씹겠는데요? 너무 많이 씹어가지고? 수육도 수육인데 이건 알이에요? 아니.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간. 이게 그 귀하다는 애. 와. 귀하다는 아기 간도 먹어봐야죠. 살살 녹죠? 와 이거는 치즈 같은 느낌. 맞죠? 입안에서 치즈인데 네. 치즈보다는 좀 더 짭조름한 치즈? 와. 네 찜도 한번 드셔봐요. 알겠습니다. 육지에서 먹는 찜하고는 약간 맛이 틀릴 거예요. 그게 또 아, 그렇습니까? 찜은 여기 옆에 있는 콩나물이랑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네. 맞죠? 이 콩나물 넣고 아 이렇게 아, 그렇지. 일반 아기 찜과는 다르다니 기대가 되지 않나요? 와 맛이 틀리죠 육지하고? 맛있어요. 오 그래요? 이게 있는 순간 이 아까 그 콩나물의 아삭아삭함과 아구의 쫄깃쫄깃함이 만나가지고 입에서 그냥 맴돌아요. 와 수육이랑 찜이랑 맛이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네. 요것은 이제 담백하고 하는 그 고기 자체의 맛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거고. 네네네. 요거는 양념이 이렇게 조합이 돼서 이제 먹으니까 또 이것대로 맛이 틀리고. 아유, 군침. 이게 또 저 미용에도 좋아. 네. 어, 어머니 봐봐요. 아니 어머니처럼 피부가 되려면 여기 섬 주변에 있는 아구들은 그냥 모조리 싸그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 한번 탕도 한번 먹어볼까요? 예. 와, 이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확 올라오네. 와. 제가 네네네. 아구탕을 좀 떠서 드려볼게요. 추운 겨울에 아. 국물 요리가 빠질 순 없죠. 아. 와. 아, 추위가 그냥 싹 추위가 싹 날아가는 것뿐더러 그동안의 피로가 싹 가라앉아요. 와. 더욱이 이게 오늘 아침에 축구씨가 고생해서 잡은 아기라서 그래요. 더 맛있어요. 네, 아, 확실히 맛있는 걸 먹으려면 고생을 해야 되는 게 맞나 봐요. 맞죠? 와. 아기 요리 한 상으로 몸도 마음도 든든해졌습니다. 여수 안도에 입도 크고 맛도 풍성한 아기 먹으러 많이 놀러 오세요.